참으로 대단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렇게 재미, 감동, 메시지 세 가지를 모두 그렇게 겸비한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작품 만들어주신 우리 장준호 감독님과 우리 또 출연하신 배우님들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화를 한 번씩 보는데, 영화를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영화 천만 넘기겠다. 오늘 영화 보니까 이 영화는 뭐 천만 확실하게 넘기겠다라는 확실한 예감이 들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 영화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화 보면서 가장 조금 이 마음에 그 울림이 컸던 대사가 거른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했습니다. 실제로 6월 항쟁 또 그 앞에 아주 어목했던 그 민주화 그 투쟁의 시기에 그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 독재 권력. 이게 힘들었지만 못지않게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친지들이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난 겨울 촛불집회 참석할 때도 부모님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그런 말을 아마 저는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권 바뀌었다고 세상이 뭐 달라진 게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오늘 이 영화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지 않죠. 우리가 뭐 항쟁을 한번 했었다고 세상이 확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속에 87 6월 항쟁으로 우리가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던 그 택시 운전사의 세상, 그 세계를 6월 항쟁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리고 6월 항쟁 이후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안으로 남게 된 6월 항쟁을 완성시켜주고 있는 것이 지난 겨울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촛불 혁명이죠.